국내에서 국내외 원자력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지금 원자력 연차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환경, 원자력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 관점에서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하나다는 걸 누구나 이제는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기술이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자력이 화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력 발전은 발전 효율이 높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고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한 17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 SMR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은 기존 원전에 비해서 출력은 적지만 1000배 정도 안전한 원전이고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